자, 이번에는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나온 바대로 계약, 그 약관상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계약 성립 전까지,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 체결 시까지, 그 말이죠. 그때까지 알려야 될, 계약 전 알릴 의무를 고지 의무라고 그러고, 계약이 성립된 이후에 알려야 될 의무를 통지 의무라 그래가지고, 계약 고지 의무와 통지 의무를 구분하는 시점은 계약 체결 시점입니다. 시점. 그 이전이냐, 이후냐. 계약 전, 계약 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그, 제, 지금 6조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약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계약자 조합원 대리인. 그래서 고지 의무자가 누구누구예요? 고지 의무자가 계약자 조합원 대리인. 대리인은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고지 의무 내용을 아주 간단하게, 뭐 어떤 것은 고지 사항이다 아니다 이렇게 다투지 않게 아예 청약 시 청약서 질문사항 이것만 잘하면은 나머지는 알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아예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 의무 위반으로 주장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 약관에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게 고지 의무다. 고지 의무 사항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을 사실대로 알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고지 의무는 사실대로 알려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되어 있어요. 안 알리면 안 돼요.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빠짐없이 알려야 되는데, 빠짐없이란 말은 빠졌죠. 상법에서는 빠짐없이 알려야 되고, 또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바로 고지 의무거든요. 그래서 상법하고 조금 다른 부분은 바로 이 고지사항을 아예 이렇게 명시를 해놨다는 점이 하나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빠짐없이라는 말이 빠졌다. 빠짐없이라는 말이 빠졌다. 좀 이상하긴 하네. 주요 내용은 고지 의무자는 얘기하죠. 고지 의무 시기는 언제? 청약시로 되어 있네요. 청약시. 계약 전이죠. 계약 전. 고지 의무 사항은 아예 명시가 되어 있네요. 청약서 기재사항. 아예 딱 질문한 사항입니다.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답만 하면은 우리는 고지의무 위반 여부 따지지 않고 보험처리 다 해줄게. 쿨한 공제조합이죠. 역시 공제조합 그러면은 하물공제죠. 이런 걸 봐도, 야, 조합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잘해놨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공제조합. 하물공제죠. 부실 고지 금지. 사실대로 알려야 된다. 말이죠. 부실고지 안 돼. 불고지 안 된단 말은 없네요. 왜? 그냥 여기 청약서 기재사항만 정확히 답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불고지란 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불고지 면책도 아예, 불고지 고지 의무 위반 조항도 아예 없애버렸으니까 역시 아주 깔끔하게 조합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줬구나. 굉장히 길잖아요. 그 저기 고지 의무 보험계약법 이야기되면요. 논문도 제일 많은 데가 뭐예요? 고지 의무예요. 보험회사하고 맨날 싸우는 게 뭐예요? 고지 의무, 고지 의무. 맨날 싸우는 게 고지 의무예요. 네.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런 걸 싸우잖아요. 아, 이렇게. 그런데 하물공제에서는 고지 의무 때문에 싸운다 이런 말을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최대한 조합의 이익을,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공제조합의 일면을 볼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 동의하시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